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투정을 부리는 것은 아기들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백발이 되어서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삐뚤어지고 못된 행동을 해댑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약한 노인네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결핍감에 괜한 심술을 부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약한 노인네가 보이는 행동 첫 번째, 사랑을 줘도 그게 사랑인지 모른다. 애정결핍인 사람은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너그럽고 안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사랑과 관심을 줘도 그것이 진짜 사랑과 관심인지조차 모릅니다. 되레 적반하장으로 상대가 추근거렸다거나 자신을 무시했다 또는 자신을 갖고 놀았다, 내게 환심을 사서 뭔가 뜯어가려고 했다고까지 덮어씌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안타깝게도 사랑과 관심도 받아본 사람이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약한 노인네가 보이는 행동 두 번째, 감정기복이 심하다. 결핍이 심하면 감정기복이 럭비공처럼 튀듯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질투와 시샘이 하늘을 찔러서 상대를 잡아먹을 것처럼 사납게 굴다가도 갑자기 얼굴을 바꿔 본의 아니게 그랬다는 둥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러면 럭비공이 아니죠. 또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납게 으르렁댑니다.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은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만 하지 마시고 결핍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지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약한 노인네가 보이는 행동 세 번째, 의심이 많다.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결핍감에 쩔은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과 같이 좋은 말을 해줘도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그 칭찬이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호의를 베풀면 사기꾼 대하듯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을 또 대하죠. 뭔가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저희가 뭐냐, 진심이 뭐냐며 의심을 합니다.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약한 노인네가 보이는 행동 네 번째, 일을 크게 만든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또 한 발 물러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으련만 자기만의 억측과 추측으로 일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신 곳에는 늘 싸움과 언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을 끝까지 입증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풀어 헤칩니다. 징그럽시고 말이죠. 그러니 사람 환장을 노리시죠. 분탕질은 쉽지만 수습을 해야 하는 사람은 10배, 20배 힘이 드니 결핍에 쩌든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아이고, 이게 뭔재랍니까? 애정결핍도 마음에 있는 병인지라 좋은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려고 해도 어찌나 고약하게 구는지 선한 마음은 곧 사라지거나 꾹 참고 좀 더 곁에 남아있게 된다면 자신의 마음마저 병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애정결핍에 찌든 사람과는 좀 멀리하고 지내는 것이 현명할 듯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